안녕하세요. 제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일쌤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미리 색상별로 또 준비해 봤습니다. 일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이름은 방울이꽃쌤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줬고요. 왜냐하면 여기 팝콘 부분이 방울방울해서 방울이꽃이라고 이름을 붙여봤고요. 두 장을 따로 떠서 붙여진 형태의 쌤인데 그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의 전체적인 사이즈는 지름이 13cm가 되겠고요. 여기에 총 들어간 색상은 가운데 중심 부분 색상이랑 하얀색, 그리고 세미 전체 바탕이 되는 색 해서 총 3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개인차가 다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어렵지 않은 그런 세미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따라서 만드실 수 있는 네, 그런 세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꽃 중심 부분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각기 다른 색상을 사용을 했는데 예,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물은 수세미실로 수세미를 뜨시는 분들은 바늘 6호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일반 실로 또 오늘도 뜰 거기 때문에 바늘 5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네, 저는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연한 노란색 실을 준비를 했고요. 이 실로는 여기 수세미 가운데 중심 부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직링 만들고 시작을 하겠고요. 매직링 가운데 손가락 중지에 실을 감아주신 다음에 준비하신 바늘 가져오셔서 실 사이에 이렇게 바늘을 넣으신 다음에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주세요. 그러면 작은 고리 하나가 바늘에게 생기는데 이 고리 안으로 실을 쑥 가지고 나오시면은 매듭과 동시에 이렇게 매직링 하나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매직링을 만드셨으면은 이 매직링 안에 한 길 긴뜨기 10개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바늘을 원 안에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오시면은 바늘에 이렇게 두 줄이 걸리는데 이 두 줄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기둥 사슬코 없이 바로 한길 긴뜨기 만들었고요. 계속해서 한길 긴뜨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길 긴뜨기는 바늘에 실을 한번 감으시고 원 안에 바늘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바늘에 세 줄이 걸리면은 두 줄을 먼저 빼주신 다음에 나머지 두 줄을 빼주시면은 한길 긴뜨기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한길 긴뜨기 만들었고요. 계속해서 한길 긴뜨기 세 개, 한길 긴뜨기 네 개, 한길 긴뜨기 다섯 개. 자, 이렇게 한길 긴뜨기 다섯 개를 만들어 주셨으면은 총 10개 한길 긴뜨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나머지 다섯 개 만드셔서 10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한길 긴뜨기 10개를 만들어 주셨으면은 꼬리실 잡아당기셔가지고 얘네들을 모아주시면 되겠고요.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저는 기둥코 사슬 없이 바로 한길 긴뜨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빼뜨기 또한 조금 다릅니다. 여기 처음 한길 긴뜨기는 스킵을 하시고 두 번째 한길 긴뜨기 코 머리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2단은 마무리가 됐고 이렇게 살짝 오므라드는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 실은 다 썼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내도록 하겠고요. 실 잡아당겨서 한번 타이트하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는 하얀 실 준비를 했고요. 바늘의 고리와 매듭을 일단 만들어 주고요. 이 하얀 실로 뭘 할 거냐면은 여기 사슬 줄을 만들어 줄 거고 그리고 팝콘 만드는 작업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편물을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이 한길 긴뜨기 10개 안에서 사슬 줄 10개를 만들어 줄 건데 10개의 사슬로 10개의 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10개, 10개입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정하신 코가 있으면은
코머리에 바늘을 그냥 쑥 넣으시고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짧은뜨기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 만들어 주셨으면은 여기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개 사슬을 만들어 주셨으면은 바로 옆에 코로 가셔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짧은뜨기로 이 실은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런 다음에 다시 옆에 코로 가셔서 짧은뜨기로 또이 사슬 줄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복입니다. 사슬 10개로 줄 10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또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10번째 사슬 줄까지 다 만들어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 만들어 주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시작했던 코에서 빼뜨기로 마무리할 거고요. 빼뜨기는 편물 뒤에서 할 거기 때문에 바늘을 실에서 좀 빼주시고 편물을 뒤로 돌려주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코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빼놨던 실을 다시 바늘에 걸어서 뒤로 그대로 가지고 나와 주시면 되고요. 뒤에서 빼뜨기 한번 해주시고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 하얀 실은 바로 계속 쓸 거지만 편리상 여기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실은 잘라내 주시고요. 이 실은 빼셔가지고 타이트하게 한번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잘라냈던 하얀 실은 다시 가져오시면 되고요. 바늘의 고리와 매듭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편물을 보시면 10개의 줄이 이렇게 있는데 각줄 안에 한길 긴뜨기 하나, 두길 긴뜨기 3개, 그리고 한길 긴뜨기 하나 이런 식으로 코드를 넣어준 다음에 팝콘을 만드는 작업 하도록 하겠고요. 시작은 아무 줄에서 하셔도 되겠고 정하신 줄이 있으면은 바늘을 그냥 쑥 넣으신 다음에 실 가지고 나와 주시면 되겠고요. 바늘에 이렇게 두 줄이 걸려 있으면 얘네들을 쏙 빼셔서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었고요. 계속해서 두길 긴뜨기 세 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길 긴뜨기는 바늘에 실한 번, 두번 감아 주신 다음에 줄 안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바늘에 이렇게 네 줄이 걸려 있으면은 두 줄을 먼저 빼주시고 그리고 또두줄 빼주시고 나머지 두 줄을 쏙 빼주시면은 두길 긴뜨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길 긴뜨기 하나 만드셨으면은 다시 바늘에 실한 번, 두번 감아주시고 다시 같은 줄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다시 두줄 빼주시고 또두줄 빼주시고 두줄 빼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바늘에 실두번 감으시고 같은 자리에 다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두줄 빼주시고 두 줄을 빼주시고 나머지 두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두길 긴뜨기를 만들어 주셨으면은 바늘에 실한번 감으시고 같은 줄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오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두길 긴뜨기 세 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은 바늘을 실에서 빼신 다음에 처음 한길 긴뜨기 코머리에 가셔서 바늘을 코 머리에 넣으시고 빼놓은 실을 다시 걸어 주신 다음에 실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셔서 빼뜨기로 이렇게 팝콘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 다시 바늘에 실을 한번 감으시고 옆에 줄로 이동하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두번 감고 두길 긴뜨기 하나, 두길 긴뜨기 두 개,
독일 긴뜨기 3개. 자, 이렇게 독일 긴뜨기 3개 만들어 주셨으면은 바늘에 실 한번 감고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늘을 실에서 빼시고 처음 한길 긴뜨기 코머리에 가셔서 바늘을 쑥 넣으시고 실을 다시 걸어 주신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하셔가지고 또 팝콘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연결사슬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줄 안에 이렇게 팝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10개의 팝콘을 다 만들어 주시고 연결사슬 4개까지 다 만들어 주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처음 팝콘 코머리에서 빼뜨기 할 거고요. 이렇게 살짝 들으시면은 요 부분에 이제 코머리가 있는데 코머리에 바늘을 쑥 넣으시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고 이 실은 다 썼기 때문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실을 빼주셔가지고 한번더 타이트하게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팝콘들이 한쪽으로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만져주셔가지고 가운데 중앙으로 네,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는 핑크색의 실을 준비했고요. 바늘에 고리와 매듭을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핑크색 실로는 여기 몸 바탕을 만들어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편물을 보시면은 팝콘을 만들어준 다음에 연결사슬 4개로 만들어진 공간들이 있는데 그각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6개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거고요. 한길긴뜨기 3개를 만들어준 다음에 사슬 하나,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공간 안에 총 6개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아무 공간에서 하셔도 되겠고, 정하신 공간이 있으면 바늘 그대로 쑥 넣어 주신 다음에 실 가지고 나오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바늘에 두 줄이 걸려 있으면은 얘네들을 쏙 빼셔가지고 짧은 띠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었고요. 계속해서 한길 긴뜨기 두 개, 한길 긴뜨기 세 개. 한길 긴뜨기 세개 만들어 주셨으면은 사슬 하나,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두 개, 한길 긴뜨기 3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6개를 만들어 주셨으면은 옆에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다시 한길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두 개, 한길 긴뜨기 3개, 그리고 사슬 하나. 그런 다음에 다시 같은 공간에 한길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두 개, 한길 긴뜨기 세 개. 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6개씩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또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다 떠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 떠주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여기 처음 한길 긴뜨기에는 스킵을 하시고 두 번째 한길 긴뜨기 코머리에 바늘을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묶어준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단은 또 마무리가 됐고 이 실은 다 썼으니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빼셔가지고 한번더 타이트하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하얀 실 다시 준비했고요. 바늘에 고리와 매듭 만들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편물을 보시면은 각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이렇게 6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 한길 긴뜨기 각 코마다 긴뜨기 하나씩을 해줄 거고요. 사슬 하나로 만들어진 공간 안에는 긴뜨기 2개, 그래서 총 8개의 긴뜨기를 만들어 주도록 할 거고요. 시작은
우리 여기 팝콘 코 머리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늘의 고리와 매듭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팝콘 코 머리에 바늘을 그대로 넣어 주시고 실을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을 좀 길게 빼주시고 짧은뜨기로 얘는 묶어 주신과 동시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를 해 주셨으면은 바늘에 실을 감고 바로 옆에 코, 이렇게 보면은 짧은뜨기에 가려서 잘 보이진 않겠지만 살짝 이렇게 밀치시면은 여기 한길긴뜨기 첫 코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세 코를 다 빼셔가지고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또 옆에 코로 가셔서 긴뜨기 또 하나 만들어 주시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코에 가셔서 또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의 긴뜨기를 각 코마다 만들어 주셨으면은 우리 여기 사슬 하나로 만들어진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는 그냥 쑥 넣으셔서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에 긴뜨기 두 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바로 옆에 코에 긴뜨기 또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긴뜨기를 만들어 주셨으면은 다시 팝콘 코머리에 바늘을 쑥 넣으시고 실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셔서 짧은뜨기로 네,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 코에 가셔서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긴뜨기 두 개, 다음 코에도 긴뜨기 세 개. 그런 다음에 사슬 공간, 긴뜨기 하나, 긴뜨기 두 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바늘에 실을 감고 바로 옆 코에 가셔서 긴뜨기 또 하나 해주시고요. 바로 옆 코에도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하나. 그런 다음에 우리 여기 팝콘 코머리에 바늘을 쑥 넣으시고 실을 쑥 가지고 나오셔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쭉 한 바퀴 해주시면 되겠고 저도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다 떠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 뜨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편물 뒤에 살 거기 때문에 바늘을 좀 빼주시면 되겠고요. 빼뜨기는 어디에 살 거냐면은 우리 시작할 때 짧은뜨기로 시작을 했으니까는 이 짧은뜨기 코머리에서 빼뜨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편물을 뒤로 돌려주시면 되겠고요. 이 메인실 뒤로 가져오시고 바늘을 뒤에 코에서 앞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앞에 짧은뜨기가 걸리는데 그대로 빼놓은 실을 다시 걸어서 뒤로 가지고 나와주시면 되고요.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고 이 실은 다 썼기 때문에 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 빼가지고 한번더 타이트하게 잡아서 묶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실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둘은 풀리지 않게끔 한번더 묶어서 잘라 주시면 되겠고요. 얘네들 여기서 그냥 쑥쑥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잘라주고, 얘도 잘라주고, 야도 잘라주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실 정리까지 마무리했고요. 2단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는 핑크색 실을 다시 준비했고요. 이 핑크색 실로는 수세미 뒷부분 만들어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직링 만들고 시작을 하겠고요. 매직링은 앞부분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직링을 만드셨으면은 이 매직링 안에 한길 긴뜨기 두코 모아 떠준 다음에 연결 사슬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5개의 세트 만들어 주도록 하겠고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한번 감으시고 원 안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두 줄을 먼저 빼셔가지고 미완성 한길긴팅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다시 바늘에 실을 한번 감으시고 다시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다시 두 줄을 먼저 빼셔가지고 또 하나의 미완성 한길긴팅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바늘에 세 줄이 걸리는데 이 세 줄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고요. 연결샷을 하나, 둘, 세 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한번 감으시고 다시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두 줄을 먼저 빼셔가지고 미완성 한길긴팅 하나 만들어 주시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또 두 줄을 빼셔가지고 미완성 한길긴팅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 세 줄이 바늘에 걸리는데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고요. 사슬 하나, 둘, 세 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다섯 개 세트 만들어 주시면 되고 저는 또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섯 세트를 다 만들어 주시고 사슬 세 개까지 만드셨으면은 꼬리실 잡아 당기신 다음에 얘네들을 모아 주시고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코 머리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계속해서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슬로 만들어진 이 공간 안으로 빼뜨기를 이동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간 안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로 이동 한번 해주시고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바늘에 실 한번 감으시고 같은 공간 안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오시면은 바늘에 이렇게 세 줄이 걸리는데 두 줄을 먼저 빼셔가지고 미완성 한길긴팅이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다시 두 줄을 먼저 빼셔가지고 미완성 한길긴팅이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두 개의 미완성 한길긴팅이를 만들고 나면은 바늘에 세 줄이 걸리는데 이 세 줄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고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 안에 다시 미완성 한길긴팅이 하나 만들어 주시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자리에 다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미완성 한길긴뜨기를 또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에 세 줄이 남으면 쏙 빼주시면 되고 연결사슬 하나, 둘, 세 개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구렁으로 이동하셔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미완성 한길긴뜨기 두 개 만들어 주시고 나면은 바늘에 또 세 줄이 걸리는데 얘네들을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고 연결사슬 하나, 둘, 세 개 만들어 주시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미완성 한길긴뜨기 두 개 만들어 주시고요. 이 세 줄을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고 연결사슬 하나, 둘, 세 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 각 공간마다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또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다 떠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 떠주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두 코 모아 떠준 코 머리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은 또 마무리가 됐고요. 계속해서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빼뜨기로 옆에 공간으로 이동 한번 하겠습니다. 바늘을 옆에 공간에 넣으시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바늘에 실을 감고 공간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여기서도 미완성 한길긴팅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에서
또 미완성 한길긴띠가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완성의 땅길긴띠기 두 개를 만드셨으면은 세 줄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고 사슬 하나, 둘, 세 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에서 미완성 한길긴띠기 하나,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미완성 한길긴띠기 두 개 만들어주셨으면은 바늘에 또 세 줄이 남습니다. 얘네들을 또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공간 안에 미완성 한길긴띠기 두 개 모아서 떠준 다음에 연결사슬 세 개, 그리고 다시 같은 공간 안에 미완성 한길긴띠기 두 코 모아서 떠주셨으면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미완성 한길긴띠기 하나,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미완성 한길긴띠기 두 개, 그리고 세 줄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고요. 연결사슬 하나, 둘, 세 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에 미완성 한길긴띠기 하나, 그리고 다시 미완성 한길긴띠기 두 개, 그리고 바늘에 세 줄이 남았으면은 얘네들도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공간마다 네,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만들어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다 떠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 떠주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마찬가지로 여기 처음 한길긴띠기 두 코 모아 떠준 코머리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단도 마무리가 됐고요. 계속해서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빼뜨기로 옆에 공간으로 이동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간 안에 바늘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작업은 뭘 해줄 거냐면은 이렇게 사슬 3개로 만들어진 공간들이 총 10개가 있는데 그 각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8개를 만들어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이 상태에서 바늘을 공간 안에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었고요. 계속해서 한길긴뜨기 2개, 한길긴뜨기 3개, 한길긴뜨기 4개, 한길긴뜨기 5개, 한길긴뜨기 6개, 한길긴뜨기 7개, 한길긴뜨기 8개. 자, 이렇게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8개를 만들어 주셨으면은 옆에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2개, 한길긴뜨기 3개, 한길긴뜨기 4개, 한길긴뜨기 5개, 한길긴뜨기 6개, 한길긴뜨기 7개, 한길긴뜨기 8개. 자, 이런 식으로 각 공간마다 한길긴뜨기 8개씩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또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또 끝까지 다 떠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 다 떠주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빼뜨기는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얘는 스킵을 하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바늘을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고 얘는 다 썼으니까 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빼셔가지고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고 실 뒤로 좀 가져가셔서 살짝 이렇게 한 코를 들어 올리셔서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다시 이렇게 빼뜨기로 또 걸렸네. 에이 참.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빼셔가지고 묶어주신 다음에 실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 앞부분 가져오셔서 얘네들을 붙여주시는 작업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얀 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얀 실 다시 준비했고요. 바늘에 고리와 매듭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편물을 이 부채꼴 모양이 서로 이렇게 맞물릴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앞에도 8코, 뒤에도 8코가 됩니다. 이 양쪽 코에 짧은뜨기로 연결하면서 얘네 둘을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시작은 어디서 할 거냐면은 우리 앞에 긴뜨기 첫 코에 바늘을 앞에서 뒤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뒤에 한길 긴뜨기 첫 코에 바늘을 넣어주신 다음에 실을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짧은뜨기로 얘네 둘은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옆코에 바늘 넣어주시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한길 긴뜨기 코에 바늘 넣어주신 다음에 실 가지고 나오시고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옆코에도 마찬가지고요. 뒤에 코에도 마찬가지로 한길 긴뜨기 코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또 다시 옆코로 가셔서 바늘 넣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마지막 8번째 코까지 네,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에 라인하고 뒤에 라인하고 서로 잘 맞아야 되니까 또 그게 안 맞으면은 울 수가 있으니까는 네, 잘 맞춰서 짧은뜨기로 계속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마지막 8번째 코까지 짧은뜨기로 다 해주셨으면은 이 가운데 코너는 빼뜨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앞에 편물에서는 여기 짧은뜨기 코에 바늘을 넣어줄 거고 뒤에 편물에서는 그냥 여기 고랑 안에 바늘을 쑥 넣어서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짧은뜨기 코에 바늘을 넣어주시고 뒤에는 그대로 그냥 고랑 안에 바늘 쑥 넣어주신 다음에 실 가지고 나오시고 그대로 빼뜨기로 네,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쭉 해주시면 되고요. 저도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다 떠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 뜨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편물 뒤에 살 거기 때문에 바늘을 실에서 빼주시고 편물을 뒤로 돌려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여기 처음 짧은뜨기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빼놓은 실을 다시 걸어주시고 뒤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빼뜨기로 네, 묶어주시면 되고요.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 하얀 실다 썼기 때문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반 실로 수세미 하나 만들었고요. 앞부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졌다면은 뒷부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요. 저와 함께 만들어주시느냐고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